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최운수는 지인으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받는다. 그녀들은 그 큰 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대특 씨에게 접근한다. 당시 모녀는 어설펐다. 직접 본인들이 소위 작업을 쳤다. 이 사건 이후 모녀의 수법은 날로 진화했다. 아마도 본 사건이 모녀에게 많은 교훈을 준 것 같다. 여하간 당시 사건과 진행 상황을 피해자로부터 생생하게 30분 정도로 요약하여 전달한다. 이들의 수법과 전개 과정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저는 한국사료협회 회원사로 중국 정부와 MOU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배합자료 원료인 옥수수를 벌크선으로 들여다가 유통하던 제가 그 IMF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그 월가에서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와 있고 어깨 너머로 배운 선진금융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그 금융기법을 알게 돼가지고 우연치 않게 채권 양수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채권이 본 채권, 근저당권부 채권 152억하고 이자 채권 약 120억하고 270억 원을 제가 100억 원대 약 수익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 MOU 보증금 10억을 입금을 시키라고 해서 그 과정에 쫀줄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최은순입니다. 최은순은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훗날 장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최은순을 만나서 초기 자금 10억 원을 투자 받아가지고 약 270억 원의 채권을 약 99억 원에 매수를 하게 돼가지고 약 5개월 만에 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배당이 되는데 그 근저당권부 채권 152억 2천만 원 100% 배당을 받습니다. 약 53억 1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익금이. 그래서 26억 5,500만 원씩 균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120억 원 이자 채권을 추심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전에 그 120억을 추심해야 할 채무자라는 사람하고 또 최은순의 내연남 법조 브로커 김충식이라는 그 사람 둘을 시켜서 2013년 11월 28일 날 배당 받아야 되기 전에 저를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뒷날 알아보면은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내연남 김충식과 그 채무자 전익정이 셋이서 단계적으로 정대택한테 이 돈을 다 주면 아깝지 않냐. 주지 말고 정대택을 형사처벌 받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먹자. 그 약정서 작성했던 그 법무사가 있습니다. 백윤복이라고. 자기한테 효율을 한다. 최은순이가. 뒤에는 뭐 양재택이라는 검사도 있고 전관 변호사를 사가지고 널 형사고소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돈을 좀 덜 받을 수 없느냐 해서 전혀 난 그런 생각이 없다. 왜 당당하게 받아야 되지? 내가 버는 돈 내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근데 해가 바뀌었어요. 2004년 2월경에 검찰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폐일원하고 갔죠. 그랬더니 이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를 조사하는 이석일이라는 수사관이 이 고소 내용을 몰라요. 최은순이가 고소장을 냈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쳤는지, 뭘, 날 강요죄, 뭐, 신용훼손죄, 뭐, 사기죄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지, PF 대출이 뭔지,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더니, 젊은 친구가 소리를 질러요. 왜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무슨, 이게 무슨 고속거리냐. 날 상을 줘야 할 일이지. 이 채권을 내가 안 샀으면은, 론스타가, 하여튼 외국 사모펀드가 와서 사가면은, 외환은행 저 헐값에 나간다. 이 얘기도 했어요. 대주보 그 당시 채권이 90억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채권 사갈 때 1원에 뛰어가가지고 나중에 공적자금 투구 입으니까 90억을 받아간 거다. 날 상을 줘야지. 이게 무슨 고속거리냐. 그랬더니, 검사가 홍기채입니다. 홍기채. 팔짱을 딱 끼더니, 검사, 나도 고소당했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쭉 조사를 받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점심 때가, 점심 먹고 그래서 2시에 오라 해서 갔더니요, 수사를 중단했대요. 다른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사 안 되니까 저를 보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3월 12일 날이에요. 3월 12일 날. 불러요. 앞에 조사도 하다 말았는데, 갔더니, 최은순 법무사, 백윤복, 내연남, 김충식 셋을 앉혀놓고 저하고 3자 대지를 하는 겁니다. 약정은, 민법의 약정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 약정서는 법무사가 작성을 했고, 최은순과 같이 앉아서 균분하게 그런 약정서를 도장을 지워서 제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정서 작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지웠다는 것이 현출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 저를 형사고소한 고소대리인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안강민이었고 그 당시에 이 뒷배 현직에 있던 양재택이라는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뒤에서 힘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무사가 최은순 쪽에 편을 들면서도 저한테 은근히 압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합의를 거부했죠. 저를 검사가 직접 심문하는 겁니다. 합의했냐?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느낌해서 내가 강하게 반발을 했죠. 과학적인 수사를 하라.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라. 누워. 했더니, 검사스럽단 말 못 들어봤느냐? 내가 검사다. 내 맘이다. 당신 수갑을 채우겠다. 여주를 수사하겠다. 세금 탈루를 조사하겠다. 막 하면서 저를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합니다.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공판 기록을 받아보니까 저를 이제 최은순이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가 내가 그날 법무사가 작성할 때 두부 작성한 것하고 현저하게 다르게 갑을 입혀인 서명란에 도장이 다 지워지고 했으니까 법무사는 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 진술 하나만으로 8천만 원을 받습니다. 8개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백윤복은 또 8월 1일 날인가 7천만 원 받습니다. 돈 7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양재택하고 김명신이하고 이제 유럽에 여행 갔다 소리가 이제 동네 소문이 막 돕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요. 이제 민사소송은 제가 제기를 했는데 형사에서 제가 유죄를 받으니까 민사소송도 졌죠. 약정서가 무효가 돼버린 거죠. 약정서 강요했다. 그러니까 벌써 사건이 제가 이제 최은순, 김충식을 고소한 게 3건, 최은순 쪽에서 저를 형사 고소한 게 3건, 제가 이제 기소된 사건, 형사 재판이 또 있으니까 벌써 10여 건이 되어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항소를 하고, 해도 이제 그 강제 집행 26억 5,500만 원이 가압류가 풀리려고 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현금을 많이 공탁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풀려나갑니다, 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26억 5,500
그래서 이자가 붙어갖고 한 28억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무사한테 또 5천만을 줍니다.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2억이 갔어요. 그러니까 절 누명 씌우. 그러니까 법무사는, 뭐, 저하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동창을 그때까지 2억에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법무사도 위증을 해놓고, 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저쪽에다 어떤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그 윤석열이 처가 살던 지금 현재 윤석열이 처가 초혼 결혼하고 나와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살던 가락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세련 아파트라고. 거기서 살던 아파트를 법무사한테 주고 2004년 9월입니다. 주고 윤석열이 처는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양재택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청무부장 하면서 삼풍상가에 그 넘 무너진 그 땅에 지은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았다고 그걸 이사 가면서 백인복한테 법무사 가족이 살게 되고 또 제가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민사재판이 1도 1심에서 패소하니까 그때 이제 소유권을 또 넘겨줍니다. 법무사한테. 김명신이가. 넘겨주는 과정이, 거기다 2억 4천, 채권 최고 금액은 2억 4천인데, 그, 실제 쓴 돈 2억입니다. 2억을 근저당 설정된 대로 넘겨줘요. 넘겨주고, 이자는 이제 나중에 그 김명신의 진술조사에 보면 약 월 100여만 원씩을 김명신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도 이제 양재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콧질 해줬겠죠. 그것을 돈 줄 때도 자물쇠를 채워라. 근저당에서 주고 이자를 내주면서 말을 바꿀지 모르니까 이제 발목을 잡아라. 이제, 이런 것으로, 이 얘기고, 법무사도 나중에 그런 것도 이 얘기했고. 이제 2005년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이제 최은순 김충식을 고소했던 위증죄는 구속기소 의견 올라갔고 또 사문서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그 백지 위에 도장이 보인다고 검찰에서 허위 감정을 하고 저 백지를 보이면서 도장이 보인다고 윽박지르면서 무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건 기소된 사건이 두 개가 됩니다. 법무사한테 은밀히 이 얘기 만나자. 난 정대태하고 중학교 동창이다. 그래도 정대택이가 얼마 너한테 이거 벌면 돈 얼마 줄 줄 아냐? 난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대택이 줄 돈 반을 주겠다. 내 패는 들어달라. 그러던 과정에서 법무사가 이제 2심에서 2005년 9월 22일 날 제가 항소심에 나와서 저기 진술을 1심 진술을 다 번복합니다. 약정이 있었고 약정선 신성지대에서 임의로 법무사 측에 작성했고 최은순한테 이렇게 검찰 진술하고 8천만 원 받고 법원에서 증언서 7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받고 집 받고 했다 다 증언을 해요.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했으니까 변호사 우리 피고인 정대택 변호사가 신문이 다 끝나니까 끝나면 검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재판부에서 재판을 중단을 해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잡아요. 그리고 그는 9월 30일 날 법무사를 잡아가요. 그래갖고, 검찰에서 체포에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켜요. 결국 그 법무사는 1심에서 3년 받고 2심 항소에서 2년 징역을 살고 나왔고, 그 과정에 정대택이도 이제 법무사가 9월 22일 날 돈 받았다고 다 자백을 했으니까, 이제, 최은순을 모해중 교사죄, 또 모해중죄로 해서 다시 고소장을 냈어요. 2005년 10월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찰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학철이라는 수사관은 딱 가니까 아주 딱 짜가지고, 일문 일답으로, 완전히 틀을 짜놨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부르질 않아요. 그 사람은 딴 데로 가버리고 없고 이 사건이 조사과에서 수사과로 넘어가고 이제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건은 또 거기서 누가 개입이 됐느냐. 대구 고검장 출신 헌법재판관 송인윤이라는 그 당시 현직 헌법재판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동부지검에다 압력을 넣어요. 항소심 판사가 바뀌어요. 세 건이 병합된 사건을 김문석 판사가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쭉 재판하다가 2006년 2월에 법관 정기인사 때 윤남근이라는 판사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첫날은 이거 막 증거 신청을 하거든요. 3월 9일날 가니까 결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심. 그 증거 다 안 받아주고. 그래갖고 3월 30일날 선고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시인이 아닌 이상 지금 몇 년 해오던 재판을 세 건이 병합된 사건을 한 번도 않고 어떻게 판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3월 30일날 나가서 저는 다 넥타이 메고 변론 재개 신청하고 나갔어요. 변론 재개 신청 다 해놓고. 근데 변론 재개를 받아두든지 난 구속은 안 시켰다 하고 당당히 갔더니 다 맨 나중에 우리 독자들도 형사재판은 유죄를 줄 때는 주문을 꼭 해야 됩니다. 너는 왜 죄다? 넌 뭐라고 부인하는데 이래서 죄다. 해야 되는데 이놈은 윤남근이 이거 판사인지 엿장사인지 이것은 뭔 말 하려다가 징역 2년 그냥 잡아내버리는 거야. 주문도 없이. 결국은 2006년 6월 29일 날 상고가 기각됐는데 상고를 기각한 대법 주심이 고영철이고 그 당시에 재판부 양승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말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내가 그 2년까지 징역 살게 된 데까지는 대장고 마피아가 있습니다. 그 송인준이 대장고고 양재택이가 대장고고 내 2년 그 주문도 없이 막 무작정 구속시킬 때 그때 이제 동부지법 법원장이 오세빈이고 대정부 손을 뱉다. 그러니까 한번 엮여버리는 겁니다. 가석방 출출을 해가지고 2008년 1월 30일 날 출출을 하니까 백운복을 찾아 헤맸죠. 법무사. 제가 법무사한테 그랬거든요. 저쪽에 이제 넘어갈 때 그래 나는 좀 깎아주고 합의를 하라고 그럴 때 내가 왜 합의하냐. 대한민국 판사 검사 다 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그 넘어가서 나를 모함해갖고 네가 날 벗고 넘어가서 네 팔자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수소문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팔자 못 고쳤지.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라. 양재택의 미국에 거주하는 처에게 보낸 외화성금증을 확보를 했고 또 그 양재택하고 그 윤석열 처하고 10박 11일간 유럽 여행한 거 확보했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그 항소심에서 자백한 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억을 갖고 효유했던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김명신 이름으로 6천만 원을 줘요. 뭐 고소 안 하는 조건 뭐 해가지고 약정을 하고 김명신 뭐 백은복 이렇게 약정을 해갖고 6천만 원 줘놓고 그게 2008년 5월 12일 날 줬단 말입니다. 새로운 완전 증거 아니에요? 내가 그놈 약정서를 가지고 내가 또 재심 사유로도 쓰고 위증교사죄로 또 막 그 윤석열 처를 또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도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요. 법무사를 상대로 김명신이가. 그러니까 내가 소송 승계 신청을 하고 내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상대방들이 이제 김명신이가 원고인데 소송을 걸어놓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판사하고 한번 독대했어요. 우연찮게. 근데 나 이것은 인용을 하면은 김명신 청구 취지를 인용을 하면 내 증거가 다 없어진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소송 대리하겠다. 그랬더니 바로 각하시켜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은순 법무사 저 김명신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이제 그 외화성금증하고 가지고 김명신하고 윤석열 처하고 장모를 뇌물 공여죄 그 다음에
양재택을 뇌물수수죄로 고소를 했죠. 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증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양재택은 2008년 3월에 그만뒀어요. 저기 거기에 잘 나갔대요. 곧 검사장이 돼야 되는데 진급을 못 하고 남부지검 차장인가 하다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나니까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끈떨어진 매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고소하니까 막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막 이제 어디 다 뻔히 다 소문 난 거고 내 사건이 확실한데 내가 김명신이 윤석열처럼 세 번 고소합니다. 세 번 모해이중 교사죄 두 번 그 다음에 뇌물공여죄 세 번 고소를 했는데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소환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 양재택이 뒷배로 했다고 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이것이 불기소되고 결국은 2010년 9년도 되니까 김명신이가 중앙 중수부장하고 동거한다. 대검 중수부장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라. 동거 생활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이 전전 수소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은 최재경인가 긴데 윤석열이가요. 이름이 윤석열이인데 보통 듣기로는 윤석열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름대로 검색을 해봐도 안 뜨거든요. 누가 딱 알려들 그 당시에 중수 이과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윤석열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대택과 17년간 송사 윤석열 처 장모와 17년간 송사 여기서부터 이제 칼잡이 윤석열하고 싸웁니다. 전 칼잡이가 아니라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저것이 검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난 지금도 양아치로 생각하고 그냥 뭐 더 심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 김건희가요 이제 그 2008년도에 코바나라는 그 기획사를 만들잖아요. 그럼 들리는 얘기에 뭐 샤갈전이라고 합니다. 샤갈전 내가 이제 처음에 든 건 샤갈전을 미술관에서 하는데 윤석열이가 안대희랑 뭐 윤석열이는 그다 중수 이과장인가 했고 안대희는 대법관 아닙니까? 안대희랑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몰고 와서 그걸 관람 전시회 관람하고 갔다. 중앙지법 판사들 40몇 명이 단체 관람했다. 이런 얘기 다 듣죠. 근데 그 관람하는데 가서 내가 행패를 부르고 부리라고 하고 누구도 권유도 받고 문득 억울할 때 막 나가서 뭐 하고 싶지만 참죠. 그냥 그렇게 폭력을 쓰지 말자. 윤석열 양재택이가 하고 동거했던 그 삼풍 아파트는 약 60평대거든요. 3층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7층으로 올라갔더라고. 같은 평수에서 같은 동에서 17층은 100평형이에요. 들리는 얘기는 그 김명신이가 윤석열이한테 오빠 어떡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변호사 하지 뭐 그랬다라든가 또 이제 그 일화가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를 내가 계속 나와서 윤석열 처랑 계속 재심 청구를 하고 고소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이상준이라는 변호사인데 야는 그전에는 이제 그 동부지법 부근에 있는 변호사들 썼거든요. 이제 선임했었는데 이상준이라는 안 받은 변호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최은순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위가 변호사 열보다 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난 이제 정대택이 그놈 걱정 없다 이제 또 잡아듣는다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막 진정을 하니까 이거요 증거랑 많은데요. 이걸 검찰청 해결 못해요. 제가 불기소할 테니까 법원 가서 해결하세요. 난 딱 알아들었죠. 재정신청을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불기소하면 재정신청. 검사님, 재정신청을 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그건 더 어렵습니다. 재정신청이 인용 오는 게 뭐 있습니까? 검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안 돼요. 근데 그 신은성 검사는 내가 그 당시 바로 불기소 처분했으면은 사건과에서 나한테 불기소했다고 며칠 내에 항고라고 하는데 불기소 처분한 놈을 바로 살려가지고 재배당을 해.
해서 날 불러가지고 거기서 날 엮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사전구속영장을 치겠다 이거야. 합의하라. 안 난다. 근데 2010년 9월 24일 날 무고인지 해놓고 날 풀어줘요. 그래갖고 10월 그 이제 추석 끼어가지고 내가 합의 안 난다고 하니까 10월 8일 날 영장 실질 심사하겠다고 불러요. 가요. 나 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날 12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한 5시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허리띠 풀려고 다 들어가잖아요. 11명은 미리 다 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 한 10시, 8시쯤 넘으니까 나오라고 당직실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영장이 기각돼요. 글자 그대로 판사가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 영장 기각하세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나를 막 사전구속 영장 실질 심사하러 가면서 그 변천호방이 같이 갔던 사람이 셋이, 저랑 셋이 갔거든요. 야, 가 좀 알아봐라. 나를 왜 이렇게 만들려고 고소하라고 시켰냐. 그랬더니 그 변찬우 지금 검사장까지 갔다고 그만뒀어요. 하는 얘기가 정대택 한 놈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구속이야 되겠느냐. 근데 그 사건에서요. 이제 나 그날 영장 기각된 걸 듣고 그 나 수사검사실에 갑니다. 너 이거 공익의 대표이냐 검사가. 너 이렇게 조장을 하냐. 너 기소하지 말아라 내가 했죠. 너 여기서 기소하면은 근데 분명히 최은수는 여기 나와서 증인세요. 난 부인하니까 증인세야 할 거고 지금 모해이중은 공소시효도 10년 지났는데 나하고 최은수하고 싸우는 기간이 또 10년 늘어난다. 근데 어쨌든 다들 그 말 듣습니까? 기소했어요. 기소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검찰이 최은순하고 법무사를 증인 신청을 했어요. 난 부인하니까. 그런데 검사가 최은순이가 증인 나왔어요. 증인 나왔으면 선서하고 증언해야 되잖아요. 아,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거부해요. 그것까진 좋아요. 증인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증언은. 선서는. 그러면 검사나 판사가 법대에서 증인 주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독촉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현 판사입니다. 이상현 판사. 분명히. 검사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걸 기소하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검찰서 해결했어야지. 법대에서 앉아서 한 얘기예요. 나경원이 남편, 전 김재호가 원망스럽죠. 정말로 그 법대에 앉아서 병 앞에서 심리하겠다고 심리를 해줬어야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뻔뻔스럽게 그 얘기 한번 서울의 뉴스 소리에서 했더니 나경원이가 아 MBC 스트레이트에서 했는데 나경원이가 반론했지 않아요. 내가 연기해달라고 했다. 난 그래도 바로 반박했잖아요. 난 연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청원서까지 내면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했다. 너 언제 한번 이제 나경원이나 김재호도 끝급수 받아야죠. 그동안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17년 동안 누구도 나를 안 알아줘요. 누구도 안 알아주죠. 난 혼자만 억울한 거죠. 뭐, 난 진보 쪽에서, 뭐 정치판에서도 산 30년 같이 체류탄 맞으면서 주셨던 사람들도 나는 윤석열 마음 영웅시하고 막 안 알아주는 거죠. 난 사람들이 정대택이도 알만한 사람 많이 아는데 날 그동안에 다 날 사기꾼으로 보고 있다. 아닌 걸 밝히고 싶다. 이겁니다. 저는. 그 윤석열이가 부부는 일신동체라고 하면서 조국 아내이신 정경심 교수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예. 그거와 윤석열이가 말하는 공평한 법의 원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가 말하는 뭐 검찰주의자, 헌법정신, 법과 원칙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저 선배 검사가 데리고 살면서 결혼하려고 한 약혼녀를 뺏어서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기생은 그래서 기생충 노릇한 것이 윤석열이가 요즘 터진 입으로 말하는 그게 헌법정신이고 법과 원칙입니다. 윤석열이 말은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